초대받아서 놀랐고 이렇게 화려하게 소개를 해주셔서 또 놀랐습니다. 중학교에 있고 고등학교에도 있었고요. 특성화고에도 있었고 좀 다양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집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월북 초등학교 저하고 20년 같이 살아서 초등에 대해서 다른 중등 선생님들보다는 조금 이해가 됐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나저나 개학 날짜를 정말 잘 잡으셨네요. 제일 미련한 학교가 월요일날 잡아. 애나 어른이나 다 일주일 내에 일주일 가다가 지쳐가지고 병나는데 수요일에서 만났다가 또 2, 3일 지나면 또 주말이어서 아주 교무국 쪽에서 이제 날짜를 잘 잡으셨네요. 뭐 제목은 이렇습니다만 실제로는 낯선 행동에 의해 대응법 이런 주제로 많이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짐작컨대는 초등학교 4, 5학년, 6학년 아이들의 낯선 행동과 고등학교 3학년 애들의 낯선 행동과 크게 다르지 않지 않을까. 사실은 제가 연수 전에 선생님들로부터 받았어요. 선생님들은 애들이 어떤 행동 때문에 힘이 겨우신가요? 이렇게 받아서 실은 컨설팅을 하는데 방학이어서 임을 봐야 뭘 따지 뭐 그 의견 수렴을 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두 시간 예정으로 되어 있지만 제가 가능한 파워포인트 설명을 빨리 끝내고 정말 진솔한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을 선생님께서 주시면 정말 가감 없이 뭐 리얼 토크를 좀 해보고 교장 선생님께서 돌봄 치유 교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제 명함에는 ET21로 되어 있고 ET21은 제 영어 공부방이고요. KET21을 가시면 돌봄 치유 교실이라는 카페가 있는데 2010년 가을에 만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그때 광로현 교육감께서 그 들어오자마자 무슨 말씀이 체벌을 없애겠다. 그게 우리 사회에서는 엄청난 그 파장을 가져올 이야기거든요. 지금 우리가 지금 실은 명퇴 지금 중등은 명퇴를 하고 싶어서 막 대기하고 있어요. 그런 그 밑바닥에 뭐가 있냐? 전국적으로 애들이 낯서. 근데 점점 낯서. 이해가 안 돼. 그 경력이 쌓이면 애들이 잘 이해가 돼야 되잖아. 근데 이해 안 되는 행동들이 많더라. 그걸 왜 그러냐? 제가 들여다보니 체벌이란 수단을 그래도 이 OECD 가입 국가 중에 체벌이란 수단을 최근까지 가지고 있었던 나라가 우리나라. 근데 체벌이라는 게 워낙 강력한 수단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훈육 수단을 개발할 필요가 거의 없었어요. 근데 막상 체벌을 없애놓고 나니까 선생님들이 무중력 상태니까 돼버린 거죠. 또 선생님이 애들 욕도 못해. 욕하면 또 그것도 학교 폭력이야. 애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 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거 교실을 열고 오늘 선생님들께서 고민하는 그 아이들의 낯선 행동 119 여기 가시면 정보들을 많이 얻으실 수 있어요. 왜 119로 했을까요? 그렇지, 학교에 불이 났어. 우리 솔직히 인정해야 돼. 그리고 카톡, 제 카톡 아이디가 ICTSN. 초창기에는 제가 ICT 활용 교육 연수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ICT 순위가 아닌데 카톡으로 문자는 좀 카톡으로 이게 친구 추가하시고 저한테 질문 주시면 별의별 정보를 제가 다 드릴 수 있어요. 생활 지도에 관한 거, 학부모 상담에 관한 거. 학부모님들 만만치 않죠? 네. 지금 교사를 소진시키는 3대 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들의 낯선 행동. 두 번째는 업무. 뭐 지치질 않고 쏟아져 오는 업무. 이 업무는 교육감이 어떻게 못해?
법률로 국회의원들이 강제를 해버려요. 학교 폭력에 관한 법률, 진로교육법, 인성교육법, 교육과정과 섬세하게 조율되지 않은 채로 막 일이 와버려. 생지부장님들이 거의 우울증 걸리시는 게 법이 되어버리니까. 업무. 세 번째, 학부모님들이 만만치 않아. 학부모님, 그, 오늘 거기까지는, 개학날 거기까지 말씀드리면, 오늘은 사실은 학교 나와다 그냥 빨리 가야 돼. 그래야 내일 신선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입력을 해두시고 문자를 보내셔도 좋고 카톡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떤 정보까지 드리냐면 아이 이 아이는 상담이 필요해. 혹은 이 학부모가 상담이 필요한데 어떻게 상담까지 이르게 할 것인가. 잘못하면 학부모한테 멱살 잡혀요. 당신 우리 애를 또라이 구하러 이래버려. 그럴 때 설득하는 방법 또 용한 의사를 고르는 방법 그런 걸 제가 노하우가 이게 이 돌봄치유 교실에 게시글이 만 개가 넘거든요. 그 중에 한 8천 개를 제가 썼어요. 온갖 정보가 제 휴대폰 속에 다 있으니까 어려워 마시고 오늘보다 오늘은 그냥 살짝 미팅한 기분으로 하고 앞으로 계속 이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화번호와 카톡 아이디. 그 작년에 고강산 선생님께서 낯선 행동 이해에 대해서 강의하셨죠? 네. 근데 낯선 행동을 이해를 넘어서서 낯선 행동을 예방하는 방법 보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교사의 소진과 회복 날이 갈수록 이게 방학이 지나도 방학을 지나도 개운하지 않네요. 그렇죠? 네, 그런 방법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건 중등 얘기인데 공선생님이 이제 미니 빗자루 놔두고 청소를 자기 밑에 청소 다 해라 그래서 간단하게 해결한 사례가 있어서 이제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선물을 드릴 텐데 선물 좀 다 써있어요. 네? 누가 말씀하셨어요? 답이 다 써있다고. 아, 검색 능력도 능력이에요. 제가 안경을 요거는 애들 역할극 할 때 이렇게 씌우면은 감사합니다. 실제로 검색 능력이 IQ보다 더 중요한 시대잖아요. 미리 찾아보신 거 아니야. IQ보다 SQ, 서치 쿼션트. 그런데 1000명이 아니고요. 1000명이 되니까 너무 좁아. 지금 인원이 늘었어요. 지금은 1318명, 1318. 근데 1인당 최고 인원은 몇 명이니까요? 거기 나와 있죠? 만 명가량 되지 않을까. 송 선생님의 카톡 친구는 몇 명쯤 될까요? 5,000명. 5,000명? 1번 5,000명, 2번. 에이, 답 없으니까 1번이 정답이다. 9,800 제 카톡과 근데 왜 9,800명인가 저에게 가장 큰 재산이죠. 어떤 재산이냐 미리 말씀드립니다. 아이들이 사고 치는 아이들 대부분이 꿈이 없어요. 그러니까 꿈이 없으니까 선생님하고 싸우고 친구들하고 싸우고 지 꿈하고 싸우기도 바쁜 거야 지금. 그래서 꿈 없는 아이들에게 멘토를 소개해주기 위해서 9,800명을 수시로 이렇게 안부 인사도 하고 이렇게 지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애들이 힘겨워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럴 때 교사의 역할은 오늘 강의 뭐 다 들어봐요. 한 가지예요. 그래도 그 아이가 잘하는 뭔가 한 가지 있다는 거예요. 작년에 집사람 학교에는 엄마가 지적발달 장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애를 학교 보내는데 별로 적극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애가 막 학력이 너무 처져버려. 근데 학년 말해보니까
그 학교가 혁신학교라고 뭐 농사를 지어서 뭐 할 깍두기를 팍 담은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집사람보다 깍두기 담그는 거 더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야. 3월 달에 이런 걸 파악을 했어요. 어떻게든 불을 밝혀서 정말 무기력해 보이는데 사실은 무기력하면 학교 못 나옵니다. 전국의 교사들이 애들이 무기력하다고 그러셔요. 학교에 나오는 애한테 무기력하다고 그러면 6교시에 나오고 6교시에도 나온다. 그거는 졸업의 의지가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4교시에 나온다. 이건 삶에 대한 굉장히 강렬한 의지가 있는 거예요. 급식목으로 온 거죠. 근데 선생님들은 4교시에 나오고 6교시에 나오니까 무기력하다고 생각해. 아니라는 거죠. 무기력해 보일 뿐이야. 무기력을 가장할 뿐이야. 그래서 집요하게 그 아이에게 숨어있는 뭔가 한 가지를 끄집어 내야 돼. 그러니까 이걸 실은 누가 해줘야 되는데, 엄마 아빠가 해줘야 되는데 엄마 아빠가 이거를 못해. 답답해. 기대는 크니까. 기대가 크니까 다 안 보여. 그러니까 애를 공부 못하는 애라고 애미애비가 낙인 찍어버려. 엄마 아빠가 낙인 찍으면 나는 그 안에서 즐기는 수밖에 없지. 나는 공부 못하는 애라. 이 역할을 우리들이 해야 된다. 그래서 제 카톡 친구가 9,800명이 근데 저는 여기 개경진념을 94회 이거 보고 지금 놀란 거예요. 개경진념이라고 94회하고 매칭이 안 되는 거야. 그럼 이 학교가 94회라는 뜻이야. 그거는 뭐냐, 종합 출신들이 엄청나게 있다는 얘기죠. 저는 이 부분을 이왕이면 종합 선배들이 중요해. 선배들이 와서 후배들 뭐 좋은 시설 해주고 뭐 장학금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 좋지만 이 진로 교육법도 있고 하지만 좀 멘토들을 좀 해주셔라. 주변에서 개업하시는 분들은 진로 교육의 날 직접 오셔. 아주 진로 부스를 만들어서 애들에게 이렇게 체험을 시킨다든지 그런 자원으로 활용을 하시면 좋겠다. 페이스북. 아이, 선생님들한테 이런 얘기하면 욕먹죠? 그냥 이건 넘어가요. 네, 전국의 선생님들이 애들이 낯설다고 하는데 힘겨워 하시거든요. 근데 이거를 90년대 말에 우리 선배 교사들이 90년대 말에 막 명퇴한 거 기억나세요? 그때 왜 명퇴? 힘들었어. 뭐가 힘들었어? 그때 우리는 뭐라 했냐면 모 장관 때문에 그랬다. 기억하시죠? 그런데 이때의 학교 붕괴라는 현상이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었어요. 그러면 그 장관이 굉장히 유능한 거죠? 전 세계 교실을 붕괴시켰어요. 이게 사회학자들이 모여서 연구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80년생 이후에 아이들이 디지털 세대라서 그렇다. 디지털은 속성이 뭘까요? 가장 두드러진 속성. 네? 빠르다. 빠르고 이 디지털은 give and take. 양방향.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걸 얘네들이 감당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고만 그때 90년대 말 후반에 아이들이 학교에 나오면서 선생님의 일방적인 수업을 거부하기 시작했다. 그때에 유행했던 전국을 강타했던 노래가 서태지의 네, 교실 이대 가사 됐어 이제 그런 가르침은 됐어요. 이 서태지가 귀신 같은 친구들이에요. 그 당시 아이들의 디지털 세대의 코드를 정확히 딱 집어넣은 거예요. 그 때문에 감당을 못해서 우리 선배들이 아 이제 내가 갈 때가 됐나
호련이 그때 가신 겁니다. 역으로 따지면 이 아이들의 속성이 양방향 소통이라는 점을 정확히 꿰뚫으면 정태까지도 가능하죠. 그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이 뭐라고 정의했냐? Engage me or enrage. Rage는 열이에요, 열. Engage는 참여시켜라. 나를 당신의 수업에 제발 좀 참여시켜.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열받아 돼진다. 이게 디지털 세대의 속성이에요. 오늘의 핵심이. 근데 여기에서 계신 선생님들은 이미 이 파고를 넘으신 분들이잖아. 근데 뭐 한번 넘으셨기 때문에 그 잔뿌리들 이렇게 아직도 이해되지 않는 잔뿌리들만 캐치하시면 가능하다. 지금 열받아 하는 모습. 교사가 일방적으로 수업할 때 열받아는 그 말씀들이 여기 가시면 아이들 행동 유형별 뭐 선생님한테 따지는 아이 쓸고머니 PC방 가는 아이, 한부모 가족 이야기 이런 게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수업하고 학교 운영하고 수업 교사인데 선생님들 수업 규칙 정하시죠? 네, 수업 규칙. 근데 요때 중요한 게 학교 규칙을 좀 시간이 걸려도 내가 정해서 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요즘 뭐 하프타임 해가지고 자기가 생각하는 학급 규칙 써라 3개 뭐 친구하고 해서 토론해서 2개 남겨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한 대여섯 가지 이거를 만들도록 애들을 규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준법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입법을 하도록 해야 준법을 한다. 자기들이 입법하지 않은 거는 이걸 내가 왜 지켜? 이렇게 학급 규칙을 1학기 때 없어서 전혀 없었다면 혹은 선생님께서 정하신 규칙을 했다면 2학기에는 한번 토론을 통해서 평화로운 학급을 또 배움이 일어나는 학급을 위해서 우리 교실은 어떤 규칙이 필요할까 한번 토론해보자 이렇게 시도를 해보시면 다만 몇 가지라도 하시면 좋습니다. 저는 이제 중등이라서 이렇게 학급 규칙을 제가 안을 출결, 1인 2역, 주번 활동. 근데 여기서 동료 평가가 1인 2역을 초등 선생님들 거의 다 하시죠? 1인 2역의 포인트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청소를 위주로 하지 마셔라. 재능 기부의 차원. 어떤 애가 줄넘기를 기가 막히게 잘해. 그러면 그 아이는 우리 반의 줄넘기 팀장. 애가 비보이에 미쳐 있어. 초등학교 5학년 애가. 그러면 걔는 비보이 팀장을 시켜주신다. 얘는 맨날 학교만 오면 종이접기 해. 걔는 종이접기 팀장을 시켜준다. 물론 청소도 그런 거 저런 거 하기 어려운 애들은 청소를 주셔도 좋지만 청소를만 주면 이게 1인 1역이 비치잖아. 아이들에게 태권도를 잘한다? 그럼 태권도 팀장 시키는 그래서 태권도 기본이라도 친구들한테 가르쳐줬어요. 그게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는 동료 평가. 요거 매력 있습니다. 이제 저는 학교장상 모범상을 초등에 드리나요? 있어요? 모범상 있어요? 아니, 저는 그거를 제가 추천 안 해요. 친구들한테 역할표를 다 나눠주고 얘들아 지난 우리 1학기 동안에 이러이런 역할이 있었는데 사람을 보고 체크하지 마. 역할을 보고 우리 반에 어떤 역할이 가장 잘 됐는지 5, 4, 3, 2, 1 평가해라. 그러면 5점 만점에 3.5점 이상은 생활기록부에 적어줘. 초등학생들도 생활기록부 굉장히 민감하죠. 엄마가 보고 보니까. 여기다가 생활기록부에다 3.5점 이상 되면 어떤 역할로 5점 만점에 4.72점으로 학급 32명 중
1등을 차지한 이런 식으로 적어주고 선생님들 이 가정통신문 왜 쫑알쫑알 쓰는 거 있잖아. 날이 갈수록 선생님들 시간 여유가 생겨요? 바빠지세요? 우리 솔직하게 경력이 쌓여. 그럼 나이가 들으면 내가 여유가 더 생겨야 돼요. 여유가 더 생기세요? 그렇지 않아. 이럴 때 이 좋은 방법이 팩트만 써주는 거예요. 의견 주었지 않으라고 머리가 팩트. 1인 1역 뭐뭐에 대한 것으로 5점 만점에 4점, 7점을 받았음. 이렇게 쓰면 누가 보더라도 아 얘는 정말 굉장히 성실한 애구나. 동료들로부터 인정받는 그렇게 해서 교사의 인정보다 교사가 쥐어짜낸 의견보다 자기들 스스로 더 자랑스러워 하더라. 한번 추천. 또 하나 주번 활동도 하시나요? 초등에서 주번 활동을 하실 경우에도 그 다음 주 월요일에 평가표를 5, 4, 3, 2의 평가표를 나눠주고 이것도 주번 평가를 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사의 평가보다 지금 신세 디지털 세대 애들은 담임의 평가를 무서워하지 않아. 너 이러면 생활일부에 나쁘게 써줄 거야? 그러면 그러시든지. 애들이 관심 자체가 없어.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아이들이 정작 두려워하는 게 동료평가거든. 동료평가를 시도하시고 또 생활기록에 적어주시고. 그래서 이 저는 그 생활 그 통지표에 쫑알쫑알 안 써. 그냥 딱 한 줄. 가정통신문은 생활기록부 사본으로 대신합니다. 가정통신문은 생활기록부 사본으로 대신합니다. 그래도 생활기록부 사본 딱 해서 스테이플 찍어서 같이 보내. 1학기 한번 보내고 저는 정기고사 있을 때마다 그렇게 보냈어요. 그러니까 재밌는 거 얘네들이 성적표는 뜯어내고 생활기록부를 서로 비교합니다. 그럼 뭐 이제 당연히 뭐라고 썼냐. 너 나보다 더 많네. 애들이 거기서 스스로 비교해. 그리고 평가된 거 서로 비교를 하죠. 선생님들 보시기에 제가 카리스마가 있어요 없어요? 저 정말 제가 봐도 그래. 어떻게 생긴 이렇게 생겼냐. 화낸다고 눈을 부릅뜨면 오히려 내가 공포에 질리는 것 같아. 정말 카리스마가 없네. 근데 아이들을 사로잡는 법을 알았어요. 생활기록부로 잡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또 애들이 바람직한 요즘 애들 이기적이죠. 그건 이기적일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하고 시작하셔야 돼요. 하나나 둘이 사는데 무슨 걔네들이 배려를 알아. 그걸 요구하는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 대신에 애들이 이기적이 아닌 행동을 할 때 귀신처럼 나가서 칭찬해줘야 돼요. 저는 수첩을 늘 갖고 다니고 요즘은 휴대폰에다 네이버 메모로 해버리지만 그전에는 항상 수첩을 그다니고 오른쪽에는 볼펜 왼쪽에 수첩. 그래서 애들이 바람직한 행동을 하고 있으면 바로 적어. 적고서 예를 들면 교실 유리창 하나 깨졌어요. 근데 어느 두 아이가 그 유리 조각을 잘 해서 갖다 버렸어. 굉장한 일이죠. 이 부분을 놓치질 않아. 바로 내려가서 네이스 열어가지고 몇월 며칠 아무 개가 교실에 유리창이 깨졌을 때 이렇게 딱 그걸 인정을 해. 그리고 학교 밴드로 뿅 날려버려. 오늘 이런 일이 있었다. 너희들 다 알다시피. 그래서 선생님이 생활기록부에 이렇게 기록했다. 애들이 죽는 거야. 돈 안 들잖아. 그죠? 낙관해주고. 그리고 연말에 바쁠 피 일이 없다는 거지. 그러면서 이게 진짜 훈육이더라. 왜? 2월 분로 우리 반 애들이 저한테
뭐라고 평가하냐? 우리 담임은 참 철저하다. 이열기. 뭐가 철저하냐? 놓치지 않거든. 자기들이 원하는 바들을 놓치지 않아. 굉장한 카리스마. 또 애들한테 저는 수업할 때도 이렇게 수업해요. 심각하지 않아. 그냥 나는 저는 애들이 좋아서 교사 된 거거든요. 수업할 때도 이거 웃어. 그런데 애들은 저를 만만히 보질 않는다. 수업 중에 바람직한 행동. 또 특히 특수반 애들, 특수반이 있나요 혹시? 네. 네, 특수반이 있으면 저는 특수반 옆에 멘토를 앉혀요. 그리고 그 아이가 특수반 애를 도와준 모든 행동을 누가 기록하도록 해요. 몇 월 며칠 어떤 학습지를 풀는데 도와주었고 어떤 학습지를 풀었고 이게 1500바이트야. 750자를 입력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이 특수반 학생 때문에 750자를 벌도록 이렇게 제도화했어. 비밀 투표하는 모습입니다. 모든 선택은 비밀로. 이게 그 소풍지를 선택할 때도 뭐 체험학습지를 선택할 때도 1번 경복궁, 2번 뭐 여기 뭐지? 무슨 단? 선동단. 그러면 의견이 바뀌면 그냥 얘들아 1번 경복궁, 2번 선동단. 그래서 비밀 투표하는 모습입니다. 애들은 사소한 거지만 이것도 아 우리 담임은 참 우리 의사를 존중해. 그러니까 칭찬 스티커가 뭐였어? 아이스크림 먹을 뭐 짜장면 먹을래? 피자 먹을래? 이럴 때도 이렇게 짜장면 피자. 두 번째도 아 요거는 제가 팁한 가지 학사력 교무부장님이 보내주신 학사력을 여기다 표를 나눠가지고 주번을 이렇게 두 명 하는데 자기들끼리 알아서 신청하도록 했어요. 보통 강씨, 김씨가 3월에 주번에 바나다 순이라 그 애들이 짜증내더라. 그래 그럼 자율적으로 해봐라. 자율적으로 했는데 재미난 거 둘이가 어떤 애들이 신청하겠습니다. 친한 애들. 그러니까 하나가 깜빡 잊고 이게 서로 친한 애들이 되놓으니까 농땡이를 필 수가 없는 거야. 내가 뭔가 속으로 내 가장 친한 친구가 피해를 봐. 그런 매력이 있었습니다. 괜찮죠? 오늘 계약날 무거운 일 말씀드리면 안 돼. 가벼운 이야기. 또 한 가지. 어떤 때 가장 먼저 차냐? 수련회 가는 주에 제일 먼저 차. 그렇죠? 끝나는 하루만 하니까. 그래서 거기다가 가산점 제도를 두기 시작한 거예요. 하루당 0.1점씩. 그래서 닷새를 봉사하면 0.5점. 그래서 여기 보면 5점, 1, 2점이 나와. 5점이 넘어가는 게 나와요. 만점, 그래도 가산점을. 저의 표예요. 니네 집에 이런 거 있어? 없지. 우리 교실에 다 있다. 교실에 비품을 다 준비. 집보다 편안한? 주변 잘 신청해서 그리고 생활기록부에 우리 자취 적응 시간에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자취 적응 시간에 동영상으로 높은 점수 받으셨는데 생활기록부에 일주일 동안 활동하는 주원 활동을 내신이며 동료들로부터 오하게 됩니다. 대단히 우수 5점, 대체로 우수 4점, 보통 3점, 대체로 1점, 매우 1점, 결과 5점 만점에 4점 5점의 높은 점수를 받은다고 기억합니다. 꿀팁 맞나요? 네. 생활이롭게. 누가 봐도 담임의 의견보다 더 강력한 팩트 이즈 파워. 사실이 더 힘이 세다. 상담은 뭐 집사람은 순환 상담이라는 걸 뭐 질문지를 아예 이렇게
막대로 애들 이렇게 애들 이렇게 뽑아서 그거 가지고 이렇게 이 랜덤으로 자기들이 질문을 택해가지고 서로 얘기하는 그 상담 그렇게 상담을 하더라고요. 격이 없이 또 뭐 간식만 준비하고 네 사람 상담을 하는데 애들도 뭘 뽑는지 그 스릴이 있고 그래서 좋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숙제인데 여기 컴퓨터가 좀 어디에 있나요? 아, 요거 좀 눌러봐 주시겠어요? 여기는 포항 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 봄방학 숙제, 담임 선생님이 봄방학 숙제 내셨어요? 세상에 봄방학 숙제 들어보셨어요? 겨울방학 숙제, 여름방학 숙제, 봄방학 숙제야. 근데 봄방학 숙제를 했어요, 얘가. 이유가 있어. 네, 여기. 그냥 내려가시면 돼요. 얘가 뭐라며. 2002년 1월 17일. 이걸 겨울방학이네, 그럼. 겨울방학 숙제. 느낌적.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매일 밤마다 비슷비슷한 숙제를 해서 좋은 지식 얻고 보람을 얻는 것 같았는데 올해 겨울방학은 사전 만들기 대회에서 더 재밌고 알찬 결과를 보내는 겁니다. 쌤, 점수 많이 많이 주세요. 이미 다 생활 이루고 다 끝났을 때입니다. 밑으로 가시면 이 아이가 숙제한 거. 네, 쭉 내려보세요. 교과서에 있는 걸 통째로 다 해버려. 동물, 교통수단, 네, 텍스트, 네. 파워포인트로 놔두시고 파워포인트 네, 내려놓으시고 네. 지금 숙제가 애들이 이런 게 숙제다운 숙제다. 디지털 세대에 다운 거죠. 뭔가 피동적인 숙제가 아니라 스스로 뭔가 찾아서 콘텐츠를 만드는. 또 요거 좀 클릭 좀 해주세요. 요거는 이, 아까 그거는 이미지 숙제고 요거는 몸으로 표현하는 숙제입니다. 요거는 이, 애들에게 단어를 왜라고 하지 않고 자기들이 잘하는 뭔가를 통해서 단어를 표현하게 했거든요. 만화 잘 그리면 만화로 표현해라. 운동 잘하는 학생은 몸으로 표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자기가 맡은 교과서의 단어 중에 엑서사이즈, 운동, 스포츠 말고 왜 자기 체력 향상을 위한 그거를 그게 자기가 맡은 구역에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렇게 숙제를 했습니다. 네, 클릭해 주세요. 네, 여기 세종대 제가 이제 숙제 낼 때 휴대폰이 막 영상 기능이 탑재됐을 때 얘들아 영상으로 표현하는 것도 괜찮겠다. 괜찮아요. 근데 옵션을 5초 이상이면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보시면 아직 끝날 기미가 안 보이죠? 이걸 5분을 해요. 이거 잠깐 여기